대구 한의대학교 한의학과는 지난 9일 오후 2시 삼성 캠퍼스 복지관 401호에서 한의학과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의학과 졸업생 200여 명이 참석해 행사 개시, 환영사, 격려사, 축사, 인사말, 축하 공연, 대학 홍보 동영상, 초청 특강, 감사패 수여, 대구 한방병원 이전 계획 설명, 발전기금 전달식, 단체 사진, 캠퍼스 투어 등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축하 공연은 한의학과 동아리 재학생들이 사물놀이와 통기타 음악, 힙합 음악 등을 통하여 졸업생들의 홈커밍 행사를 축하해 주었으며 현재 한의과 대학 학생들의 생활 모습을 학생회장이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설립자인 변정한 명예총장의 한의학 특강 등 재학생과 졸업생을 잇는 뜻깊은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발전기금은 코리아향진원 김부진 대표, 선재한의원 백선재 원장, 광명차한의원 차원명 원장, 한의학과 6기 졸업생 등이 모교 발전과 후배들의 장학금 적립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부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도 졸업생들의 모교와 후배들을 위한 마음과 도움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변창훈 총장은 한의학과 동창의 임원진을 비롯한 동문 여러분들의 모교를 위한 애정과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지역을 선도하고 우리나라와 세계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한의학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의 발전과 역사를 살펴보는 캠퍼스 투어를 마지막으로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